진짜 너무 떨려요.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엄청 어마어마한 관객분들이 계시고 SM 엔터테인먼트에 계신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한 무대에 모여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. 아, 너무 긴장이 됩니다. 아, 역시 역시 미스틱 대표로 지금 SM에서 대박 대박. 에이 마크. 나만 춤 안 추는데 어떡해요? 나만 춤 안 춰도 되는 거예요? 나 이렇게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전 이렇게 노래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확실히 마크도 그렇고 SM타운 콘서트에 무대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무대 퍼포밍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좀 있어요. 아,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다음 무대 제가 잘할지 모르겠네. 너무 떨려요 지금. 마크를 보면은 틈이 없는 것 같아요. 마크는 항상 바쁘고 이런데 노래 같이 하기도 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고맙네요. 너무 일단 너무 고마워요. 마크한테 너무 고맙고 콘서트이다 보니까 무대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무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출발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갈게요.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 토할 것 같아요. 하나 신경 쓴 느낌이다 보니까 네. 같이 한 맞추는 부분에서는 서로 좀 쳐다보고 네네. 그런 거랑 마크가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콤비를 만들 수 있는 파트는 같이 콤비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형 그 부분 어때요? 그죠. 잘하는 이력 하기 전 그 전부터 약간 옆에 있고 마크는 정말 잘하더라고요. 역시 마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도 긴장을 했었어요. 왜냐면 처음 같이 하는 그런 리허설이었는데 저도 많이 긴장했는데 박재정 형도 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했어요. 너무 아쉬웠고 마크에게 행여나 누가 되지 않을까
아이, 그래요. 야, 이따 원샷 좀 편하게 하자. 우리 뭐 공연 때는 좀 더 편하게 하자. 서로 약간 여기서는 좀 더 눈 마주치고 뭐 좀 이런 약간 타이밍들을 좀 얘기했어요. 하, 너무 떨렸어요. 너무 노래만 부르려고 했던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좀 뭔가 노래를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지. 아, 어떻게 그냥 하면 될까라는 생각. 마크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수많은 우리 SM 가수분들의 이렇게 이력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제가 이분들과 함께 한 무대를 같이 쓴다는 게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아요. 아, 소녀시대 선배님도 계시고요. 와. 아, 이노윤 선배님. 아, 강타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실물로 뵈니까 너무 잘생기셨네. 아, 오늘 온 김에 대기실 되게 끝과 끝인데 둘이 보고 싶어서. 아, 둘이 언제 뵐지 모르니까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어. 아, 오케이. 예. 엔시티. 좀 진짜 이렇게 같이 공연장을 똑같은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와, 진짜 아직도 안 믿겨져요. 형님! 어? 재정, 재정! 안녕하십니까! 국강이! 네! SM? 내 인사랑 국대적으로! 아, 나 너무 잘 보겠어요. 우리 아티스트 아니야? 네. 아, 우리 뮤직비디오를 너무 잘 찍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야, 규현이한테 전화하고 나한테 전화. 아, 좀 어려웠어요. 왜 그랬어? 아닙니다. SM은 나지. SM은 이제 튀겨. 우리 한번 나와주세요. 저는 이제 끝났는데. 아, 그래? 불러줘, 나 지금. 네, 그래야 돼. 나와주잖아. 네. 제 프로야. 네 프로야? 맞아, 제 프로야. 근데 마크가 더 돋보이더라요. 아무튼 오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기대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좋은 에너지 받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진짜 화이팅! 갈래? 아, 네, 가자. 형! 일로 갈게. 파이팅! 오케이, 오케이. 잘 볼게, 여기서. 무대에서 봐. 네, 형. 죽여! 죽여? 죽여? 아, 형이 다... 죽여. 형이 다 뭐, 스웨그로 다 죽일 거잖아요. 저러다 이제... 끌리는 대로 끌리는... 일단 올라가서 끌린 대로 해. 알겠어. 오케이, 알았어. 빨리. 가요, 형. 가요, 파이팅! 네. 객석을 보고 있으니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노래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. 예어설 때는 그냥 껌껌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을 보고 여기 와주신 분들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4분 됐으면 좋겠어요. 잘해보겠습니다.